맛있는 거 먹으면 나오는 진실의 비법. 나 근데 안 시켰는데? 재미야. 어. 재미만. 서비스? 안 돼. 와 징크. 와 요치엔. 아 뭐야 뭐야 뭐야. 아니 와 요치엔 나 돈 있어 사장님. 야. 대만 가면은 오늘 야시장이 좋아? 내가 오늘 다 알려줄게. 하. 먹거리가 가장 많고 현지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야시장? 닝사 야시장이 규모가 작지만 음식이 하나도 안 겹쳐가지고 그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 어? 타로볼! 이거 진짜 유명해. 저기 줄 섰다. 뭐야 이거 빵빵이 되시네. 이거는 타로볼. 들어간 거랑 안 들어간 게 있는데 들어간 거는 35, 안 들어간 거는 25. 한국으로는 1200원 한 개당. 와 이게 바로 튀겨서 줘가지고 엄청 뜨거워. 되게 고소한 찹쌀 도넛츠 같은 느낌? 한국으로 따지면 딱 한 입 먹었을 때 안에 팥이 나올 것 같은 느낌? 근데 대만은 뭔가 고기만 나는데 했던 게 이게 고기 반죽을 잘게 다져서 여기 안에 넣은 거야. 오! 노른자! 이게 딱 한 입 먹었을 때는 아 고기만 나네 했다가 노른자 갑자기 확 나오니까 되게 고소해. 내가 닝사 야시장에 온 이유를 먹으러 갈 건데 미슐랭 스타도 받은 집이래. 근데 여기는 평일이고 주말이건 다 이렇게 줄 서서 먹는데 사람들이. 이 덧냄새, 그 시장 들어가면은 명절에 나는 그 냄새나 완전. 예, 자리. 날씨 너무 좋아. 저 완전 지금 명당 자리에 앉았어요. 딱 앞에 감성이 너무 좋아. 와우. 맛있겠다.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요. 아 근데 소스를 뿌려 먹어야 되네. 일단은 그냥 먼저 먹어볼게요. 뭐야? 맛있는데? 내가 사실 굴을 못 먹거든? 거의 몇 년 만에 먹는 건데 맛있네? 사실 굴전 너무 먹어보고 싶긴 했는데 걱정했단 말이야. 아 나 못 먹는데 어떡하지? 좀 비린내 나면 어떡하지? 했는데 이 굴만 한번 단독으로 다시 먹어볼게요. 굴. 굴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고 홍합 느낌? 이제 이 소스를 같이 먹어볼까? 맛있어! 소스 같이 먹으니까 하나도 안 느끼하고 진정한 요리를 먹은 느낌? 여기 왜 미슐랭 받았는지 알 것 같아.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우리 아직 입구 들어가서부터 먹는 거야, 알았지? 탕후루다! 시쉐! 소리가 이거 소리 들려? 봐봐. 아! 냄새! 미쳤다! 난 사실 야시장에 그 음식들이 섞인 냄새도 너무 좋아. 배불러지는 느낌이야. 내가 미리 오고 싶어서 찾아본 철판 요리집이 있거든? 근데 입주인 것 같아. 미안해. 내가 길치여서 나 저긴 줄 알고 갔다가 미안. 어? 여기야! 여기!
명당 앉았는데? 쉐쉐. 오, 뭐야? 한국어가 이렇게 있는데? 아, 뜨거워. 아, 뜨거워요. 괜찮아요. 어때? 방금 너무 호되가 떨었지? 우리 그럼 가리비랑 필레미뇽이랑 꽁싱차이. 이게 대만식 반찬인데 진짜 맛있거든? 이거 세 개 일단 시켜보자. 뭐냐, 깜베이. 깜베이. 대리 꽁싱차이. 오케이. 아, 쉐쉐. 한국말로 하면은 소고기 스테이크, 딱 큐브 스테이크 느낌으로. 아, 나 그거 맛있는 거 먹으면 나오는 진실의 비법. 나도 자주 왔었거든? 다섯 번 이상은 온 것 같은데? 여기 진짜 맛있는 망고 빙수 있어. 근데 대만 빙수가 내가 왜 좋아하냐면 다 거의 우유 얼음? 진짜 부드럽고 우리 엄마 와서 옷도 사고 구두도 샀었다. 근데 가격이 생각보다 괜찮았어. 여기 좀 강남 지하상가 같은 느낌? 그리고 거리 자체는 풍대 같은 느낌도 좀 나지 않아? 아닌가? 대만 야시장의 느낌은 다 비슷하거든? 근데 조금씩 달라. 안녕! 쉐쉐 오빠! 오! 나 근데 안 시켰는데? 저야. 오! 쟤님은? 서비스? 안 돼! 와, 징크, 와, 요치에. 아, 뭐야, 뭐야, 뭐야. 아니, 와, 요치에. 나 돈 있어, 사장님. 야. 쉐쉐. 나는 바로 나오길래, 아, 하도 내가 뭐 먹는지 아시니까 그냥 주신 거구나 했거든요. 근데, 서비스 주셨네? 우와, 내가 말한 게 이거야. 이 우유 얼음. 이게 진짜 부드럽고 입에서 녹아. 근데 진짜 맞지? 이 정도 양이면 한국에서 10만 원이야. 이렇게 망고랑 우유랑 써서. 맛이야. 미쳤다. 이 부드러운 거. 그리고 이거 뭔지 알아? 이거 떡이야, 떡. 찹쌀떡 같은 느낌. 망고가 진짜 확실히 커. 맨날 먹을래. 근데 사실 내가 지금 대만 온 지 5개월 차? 5개월 차여서 나도 몰라 잘.